졸라 끝내 도망치겠지만 언니 왜 집에 가는데? 내가 완전 못해. 네이크로바 만났습니다. 네이크로바 처음 만났습니다. 평생에 처음 만난 네이크로바. 맛있는 거 찾아 오늘은 또 경산에 밀면 먹습니다. 밀면 너무 맛있는 거 오늘 이제 개업했네요. 맛있는 거 찾아 산말리. 오늘은 여름입니다. 어린님들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아유 맛있대요. 만두도 나왔습니다. 만두는 이렇게 해서 4,500원, 물밀면 4,500원, 4,500원, 요거 물밀면 6,000원인데 양도 많아요. 예, 네, 맛있네요. 강한대교 들어갑니다. 부산 내려갑니다. 강한대교입니다. 6.25 난리다입니다. 여기 지금 완전히, 완전히 막 6.25 난리다. 완전히. 진짜 완전히 안에 자리 없습니다. 완전히. 날이 더우니까 더더욱 저번에 며칠 전에 왔잖아요. 지금 오늘 오니까는 막 난리예요. 예. 아, 진짜. 남천동 팥빙수집입니다. 시원한 밀만 먹고 또 더우니까 또 팥빙수 먹고 맛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위에는 녹차랑 또 계피도 있네요. 계피를 좀 얹었습니다. 날 더우시죠 요리님들. 시원한 거 드시고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토끼풀이 장난 아니네요. 아유 토끼풀 도리간만. 아유 토끼풀이 꽃처럼. 토끼풀꽃 너무 예뻐요. 오늘은 토끼풀 너무 예쁘고 강한대교 너무 예쁘고 여기는 부산 남천동 삼이비치 강한대교 이뻐요. 토끼풀 이뻐요. 토끼풀꽃 이렇게 보셨나요? 아 냥냥이 있다. 아니야 야옹이 냥이 예쁜 냥이 있어요. 냥이 어디가 냥이 어디가 정말 예쁘죠. 토끼풀 오리간만에 토끼풀 말리 토끼풀 한번 찍어봅니다. 오리간만에 한국에서 냥이야 어디가 냥이 어디가 토끼풀과 강한대교 여기는 부산 남천동 삼이비치입니다. 이 꽃이 너무 이쁘죠? 이것은 분홍 낮달맞이 꽃입니다. 달맞이 꽃인데 낮에 나온다 해서 낮이고 분홍색이다 해서 분홍 낮달맞이 꽃입니다. 이 꽃이 진짜 너무 이쁜데 이게 오늘 맨 작년 저작년부터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예쁩니다. 진짜 예쁘죠? 분홍 낮달맞이 꽃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쁩니다. 쫙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좀 많이 피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뻐요. 우리님들도 늘 꽃같은 날 이쁜 날 되세요.